우리 치약색 팩맨도 뭐야? 너가 안 먹을 리가 없지 그래. 색깔을 다시 예쁘게 만드는 맛을. 자,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개구리는 모두가 기대해주신 그 개구리,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입니다. 뭐 브라코 팩맨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애들이 오늘 첫 피딩을 하는 날이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 팩맨과 차코 팩맨의 반반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제일 쬐끄만 얘부터 한번 먹이를 먹여볼게요. 근데 얘들은 지금 첫 피딩이다 보니까 먹이를 잘안 먹을 수도 있어요. 원래 팩맨들은 첫 피딩일 때좀 먹이를 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먹어볼래? 제일 조그만 얘는 일단은 물어는 좋습니다. 자, 옆에 친구로 가보시죠. 조금 더 크게 줘야겠구나. 안녕, 난 먹이야. 먹을래? 아, 보시면은 이렇게 먹이에 대한 지금 반응이 없네요. 이제 개구리가 된지 얼마 안된 애들은 이렇게 먹이를 굳이 좀 거부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 녀석으로 일단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잘 먹어볼래? 물어주네요. 잘안 먹습니다, 이렇게 처음 먹는 애들은. 그래서 다들 팀이 일어났을 때는 첫 피딩이 끝나고 먹이 팀이 되어 있는 애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두 개체입니다. 얘들은 꺼내서 이렇게 피딩을 해볼게요. 이게 더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일로 와. 이쁘게 생겼어요, 얘들 다. 독특하죠? 얘들은 지금 분양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섯 마리 한정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요. 얘들은 사실상 어떻게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클지는 직접 키워보셔야지만 알수 있어요. 해서 뭐좀 특이한 색다른 팩맨을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 한번 길러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얘는 먹이를 건너뛰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먹이 건너뛰는 애들이 있어요. 첫 피딩 때는 이런 애들은 다음 먹이 줄때 먹으면 또 먹습니다. 아, 그 당연히 알랭이 중에서 분양된 애들은 이제 먹이를 정상적으로 잘 받아먹는 애들만 분양을 할 거고요. 얘는 과연 먹이를 잘 먹어줄까 모르겠네요. 먹어볼래? 먹어봐. 야, 얘는 그래도 잘 먹어줍니다. 오, 뭐야? 자, 마지막 녀석은 잘 먹어줬는데 여러분들께 안 보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먹이 먹는데 너무 열중해서 카메라에 안 담고 먹이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편집을 했고요. 이렇게 일단은 잘 받아 먹이는 개체 삼키는 모습만 찍어봤네요.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들께는 안 보였겠지만. 자, 이제 좀 아끼는 애들 추가로 얘들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놀라지 마시라. 치약색 팩맨.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두운 데 있으면 완전 비누 색깔로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까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진짜 예쁜데, 조명이 이래가지고 여기가 색깔이 좀안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까 걔들, 브라코 팩맨들도 색깔 진짜 예뻤어요. 이따가 잠깐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치약색 팩맨도 뭐야? 너가 안 먹을 리가 없지 그래. 색깔을 다시 예쁘게 만드는 맛을. 조명만 가리면 돼. 아, 여기 조명을 바꾸던가 해야겠어요. 색깔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제가 아끼는 이제 블루 노라인 애기고요.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민트 노라인. 아까 걔보다 확실히 색깔이 좀 야하긴 하죠. 민트 노라인입니다. 자, 먹어볼래? 먹는 걸 되게 좋아요. 삼켜봐. 잘 먹자. 우리 귀여운 민트 노라인입니다.
노라인 팩맨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별 사육 중인 유일한 스트로베리 팩맨입니다. 색깔이 노은하게 예뻐가지고 제가 기르고 있고요. 얘도 지금 영상에는 색깔이 안 예쁘게 보이죠? 그렇게 안 예뻐 보이죠? 얘도 색깔이 별로 진하거나 그런 건 안 느껴지는데 또 조명을 가리면 색깔이 진하게 보입니다. 이 조명이 문제라니까요. 우리 매장 생물들이 진짜 예쁜데 조명 때문에 색깔이 다 안 예쁘게 나와요. 봐봐요. 조명을 가리면 예쁘잖아요. 일단은 아까 브라코 팩맨도 한번 조명 가리는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조명을 가리면은 색깔 완전 선명한 녹색이기 때문에 이쁩니다. 우리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은 85,000원에 분양 중이고요. 알량영장에선 다양한 팩맨들을 분양하고 있으니까 딱히 이렇게 글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팩맨이라도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분양 가능한 팩맨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 즉 브라코 팩맨들 영상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